유명한 출석편이. 자, 지천 택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천 택배, 뭐, 제가 얘를 여러 번 들어서 좀, 그, 처음에도 친숙하실 것 같아요. 땅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데. 그게 처음에, 그, 제가 들을 때, 꼭두리인데, 천지 밑에,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데와 비교를 하면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기분이 좋을 때 같습니까? 라고 여쭙죠. 많은 분들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주역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하늘 위에 있고 땅에 밑에 있는 것은 높은 자는 스스로 높고 낮은 자는 낮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게다. 불통. 비, 예, 불통궤. 불통. 예, 비, 비라기에 비색이라는 뜻입니다. 불하고 아니고 비색이라는 뜻이죠. 태는 통해합니다. 태, 통해. 통한다. 소통의 괴입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이 자기를 낮추고 땅 밑에 막 낮추고 낮은 땅은 하늘을 받드는 마음이 드러나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요. 상황. 그 교차, 하늘과 땅의 교차가 일어났다. 교입니다. 교, 통.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참, 이 얘기하기에 참 좋단 말이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아, 크리스찬의 근본 정신이 저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애와 처음과 끝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마구간에 임했어요. 신의 아들이란 분이 마구간에 임했지. 낮은 데 이제 높은 데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천한 자리입니다. 죄인이 못 박히는 자리죠. 그 이상 천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와 설명하기 좋습니다. 근데 요새, 거꾸로 제가 요새 크리스찬들이 너무 오만하다 그렇죠. 신의 대행자처럼 불어요. 어떤 목사들은. 안 그래요? 아니 일본에 쓰나미가 나니까 뭐라고 하는 목사 있어요. 일본이 신을 안 믿어서 신이 쓰나미 때렸다고. 박희정 화가 났어요. 저 양반은 정말 자기가 신인가? 아니 근데 저는 어디가 글 썼습니다. 당신들의 신은 자기 안 믿는다고 쓰나미 때려서 몇만씩 죽이는 신이냐. 그게 잔인한 신이냐. 나도 안 믿는데 당신들의 신이 학살 명단에 나도 올라있냐.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죠. 정말 잘못된 신앙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나요? 구약의 신은, 그건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구약의 신은 분노하고 징벌하는 신입니다. 분노하고, 야훼가. 그것을 사랑의 야훼로 바꾼 게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그 분노와 징벌의 신을 사랑의 신으로 바꾼 것이 그 위대성인데, 이 양반들은 구약신도 같아요. 신약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분노와 징벌의 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약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냐. 정말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세는 크리스찬의 근본 영성은 거기서 나오는데 어디 갔냐. 저는 그러죠. 반드시 또 그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또 제가 깔 때는 깝니다. 천국을 갈 차표에 뭐 천국표를 예매해 놓은 것처럼 부르는 사람들 보면 아주 반맛이에요. 아, 크리스찬이 좀 근본 정신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어떻게 자신을 해요? 신에게 맡겨야죠. 자기가 잘 살았다고 자만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판단해요? 피조물인 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근본 오만이다. 이건 정말 크리스찬이 근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말 늘 신에게 헌신과 사랑을 바칠지언정 함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신의 뜻이지. 근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리고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가 참 신 하늘을 받드는 기도가 올라있다 오른다라고 하면 딱 비유가 좋죠. 예, 하여튼 그런 아주 대표적인 괴죠. 천지와 지천. 이 지천 때는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내 괴 내 아내가 내라고 하고 그 밖에가 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 큰 것이 안에 있고 작은 것이 밖에 있다. 그러니까 소왕
작은 것은 밖으로 나가고 큰 것은 온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 사회 구성원으로 얘기하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있고 소인들은 밖으로 이제 내쳐지는 상황. 그러니까 핵심에, 사회 핵심에 훌륭한 사람이 딱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고 오히려 소인들은 밖에,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주 구성상에서도 분명한 어떤 훌륭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원리로 얘기하면은 저 우월한 사람, 어떤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이제 소인들, 낮은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생각하고 받들어주는 그런 사회의 형상인 것이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나. 자꾸 우리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세상인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뻗대는 세상인가. 그럼 낮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반성하라고 윗사람들 그냥 얼마나 또 윗사람도 살기 어려워요. 애로도 많고 참 짐진 사람도 어려운 거 모르고 그냥 밑에서 욕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윗사람 욕하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비판적인데, 굉장히 비판적인데, 제 몇 가지 고집이 있어요, 몇 가지. 한 번도, 제가 그래도 한 번, 몇 번은 욕을 했다. 대통령을 이름 불러가며 욕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대통령도, 누구를 막 싫어하면 아무게 막 그냥 나, 뭐 무슨 새끼 막 이러는데요. 저 왜 그거 안 하느냐. 내가 안 뽑았어도 우리가 뽑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뽑은 사람을 우리가 뽑았는데 내가 막 그냥 동네 개나무라서 욕을 하면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느낌이라 저는 안 해요. 누구는 전두환 씨를 싫어하면 두환이 뭐 이러는데 저는 그걸 못 부르겠어요. 그러면은 왜? 내가 스스로 우리를 욕하는 것 같아. 내가 안 뽑았다. 우리잖아요. 적어도. 같은 우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욕하면 나가 안 뽑았다고 해서 우리 전체 국민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 아무게 씨라고 하든가 누구랬다 이렇게 불러주지 이름 불러서 막 욕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쪼개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회가 돼요. 그냥 누구를 그냥 막 나무라는데 막 그냥 뭐 동네 개나무라듯이 나무라고 그러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개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뭔가 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서 좀 멀미가 나요. 오죽하면은 그 노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태상하지유지. 기차 뭐지? 그랬어요. 태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하지유지. 부지유지라고 써있는데 하지유지라고 봅니다. 하지유지라는 건 아래 사람들이 있는 줄은 안다. 통치자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아는 정도래요. 그 다음에는 애지. 통치자를 사랑한대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외지. 두려워한대요. 그 다음. 제일 통치자가 이제 통치가 잘못되면 마지막에 모멸한대. 통치자를 모멸한다. 요즘은 정치자가 꼭 통치자는 아니라도 모멸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통치자 모멸의 단계에 오지 않았어요? 홍수가 나서 막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구조대원들이 얼른 정치가부터 건지더라면서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쟤들 가만두면 하천오염돼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죠. 모기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는지 배탈이 나서 동료 모기들이 너 어디 가서 뭐 먹었냐 그랬더니 국회의사당 다녀왔다 그랬더니 거기는 분란 식구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그런 데 가서 피를 뽑냐고 그랬다죠. 이건 모멸이죠. 아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치자를 사랑하기는 힘들 거예요. 박정희 씨만 그때만 해도 무서웠어요. 외지 단계는 된 것 같아. 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우습게 봐. 그 다음에는 전두환 씨 대표는 시리즈가 나오는데 전두환 씨 시리즈 아세요? 미국 가서 IQ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머리를 넣고 했더니 기계에 돌 넣고 장난치지 마시오. 부터 시작해서. 아니, 많아요. 그리고 전두환 씨 우스갯소리도 많고 김영삼 씨도
김영삼 씨와 전두환 씨 미투 시리즈가 또 있죠. 미투 아시죠? 그 전두환 씨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라고 했더니 그 뭐 I am 커피 그러니까 힐러리 씨 그때 카타만 그때 누군가 그 I am 커피 그러니까 미투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미쓰리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순자에서가 미쓰리라고 하는지 뭐 예? 나요 저울렀나요? 그랬다는 얘기. 전두환 씨 미투 시리즈예요. 김영삼 씨 미투 시리즈는 더 웃겨요. 김영삼 씨 발음이 나쁘다는 거 아시죠? 경상도식이라 뭐 간강도시 뭐 그런데 하도 발음이 나쁘니까 열심히 가르쳐줬다죠. 그때는 같은 거 How are you? 그러면 I am fine and you 뭐 그러고 그러면 미투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김영삼 씨가 How are you?를 갖다가 맞아요 그랬대요. 너 뭐냐?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 대통령이 약간 농담하나 이 사람 농담하나 아니면 허스랜드 힐러리 그랬대요. 내가 힐러리 남편이야 그랬더니 미투 나도 그래 그랬다는 김영삼 씨 미투 시리가 나오는 아니 그건 뭐 물론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다음부터는 난 요즘 가면 정치인들은 아주 상종 못할 인간처럼 얘기되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그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렇습니다.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용납 안 하고 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벌어지는 게 높은 자 높고 낮은 자 낮아지는 것이 양극화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마도 멸망한다면 환경 문제도 있지만 양극화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보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를 볼 때마다 태궤와 빗궤를 볼 때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천태궤의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 괴사 쭉 한번 읽고 한문으로 원문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태 대왕 소래 길형 단알 태 소왕대래네 대왕 소래 단알 태 소왕대래 길형 즉시 천지교의 만물통야 상하교의 기지동야 내양이 외음 내건이 외순 내군자이 외소인 군자도장 소인도 소야 상활 천지교태 후이 재성천지지도 보상천지지의 이좌우민 초구 발모여 이기휘 정길 상활 발모정길 지제외야 구이 포항 용빙하 불하유 북망 득상우 중행 상활 호황 득상우 중행 이방도야 구삼 무평불피 무앙불복 간정 무구무률 무구무률기부 우식유복 상활 무앙불복 천지제야 육사편편 불구의길인 불계이고 상활 편편불부 개실시랴 불계이고 중심원야 유고 제을귀매 이지원길 상활 이지원길 중이행원야 상육성보구항 무룡사 자읍고명 이렇게 됩니다. 자 단사는 아주 강경합니다. 소왕대래 길형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은 오니 길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소왕, 작은 것이 밖으로 나가고 큰 것은 안으로 들어왔다. 그게 길하고 형통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대소는 음양이고 근본적으로 음양인데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대, 양은 대인이고 소인은 어떤 그런데 덕이 부족한 사람, 추종자. 대는 지도자. 소는 추종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자와 소인 군자라는 것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군자라는 건 애초에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대군지자라고 그래서 귀족의 자제를 군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공자로 들어오면서 군자를 그러니까 신분이었던 개념을 신분에 알맞는 덕성을 갖춘 자 그런 인격 개념으로 전환이 돼요. 그게 공자 그 논어의 첫 번째가 어떻게 나오죠? 학이 시습지 불염료로
유봉자 언방에 불력 낳고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그러니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자꾸 얘기하는데 그 문법적으로 불역 군자호는 얼마나 군자다우냐지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게 논어 번역에 제가 제일 걸렸던 게 기본적으로 한 번은 고민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막 써요. 많은 책에 논어 책이 지금도 이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쓴 책이 많은데 저는 그건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번역은 문법에 맞게 번역하고 문법이 잘 안 맞으면 고민해야 되는데 불역 군자호는 어떻게 봐도 얼마나 군자다운가지 이 군자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불역하고 호 사이에는 체언이 안 들어가요. 용언이 들어가니까 군자는 명사가 아니에요. 군자다움이죠. 얼마나 군자다운가. 그러니까 군자불기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요. 군자는 그릇도 아니다 그래요. 불자는요. 불자 뒤에는 그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지 아니 동사가 들어가지 명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은 고민해야죠. 불기라는 것은 그릇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예요. 그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이때는 불이 아니라 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설을 붙이고 그릇 아니라고 해야지,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 붙이고 그릇 아니다 그러면 이건 오역이에요. 이때는 불자와 비자를 통짜로 쓴다 아니면 통해서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든가. 근데 논어에 분명히 그릇을 동사로 쓴 예가 있거든요. 논어 내 그릇 기자를 명사로 안 쓰고 동사로 썼어요. 기지 그릇으로 한다라고 그 기자가 그릇 기자가 그릇으로 쓴다 그릇으로 다룬다 하고 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불기를 그때 고민해야지요. 그 군자를 인격적인 어떤 특성으로 본 것은 공자 때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군자는 귀족 계층의 사람을 군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귀족 계층은 그 귀족 계층에 걸맞는 인품과 능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공자가 그러지 않아도 공자가 인격적인 개념으로 전환 안 했어도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는 인격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군자는 군자다워야 되죠. 정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걸 군자는 군자답고 소인은 나와야 되죠.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는 품성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왕대례에서 그러니까 소인은 밖으로 군자는 안으로 핵심부에는 군자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소인은 거기에 사역 부려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라도 형통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단전에서는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합니다. 한번 보면 뭐 아주 쉬워요. 아니 쉽다기보다 분명해요. 태 소왕대례 기령은 이건 뭐냐. 태는 소왕대례 아니 기라도 형통하다는 말은 즉 천지교의 만물 통야. 하늘과 땅이 교차한다. 교통한다. 하여서 만물이 소통하는 것이요. 상하교의 위와 아래가 교차, 교통하여서 그 뜻이 함께하는 것이요. 곧 같은 것이요. 다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화택규계라니 그런 게 가면은 동이 이 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역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다. 다름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같음을 지향하는 이런 도리가 주역에는 있어요. 그러나 상하가 교통해서 뜻이 합치하는 것이 기지동입니다. 그 다음에 내양이 외음 안으로는 양이 있고 밖으로는 음이 있어. 아 양이고 밖으로는 음하여서 엄하고 안으로는 강건하고 외적으로는 유순하다. 그 다음에 내 군자의 위 외소인 안으로는 군자가 있고 소인은 밖으로 한 돌린다. 내 군자의 외소인 이런 형상이 바로 그 택괘니 군자의 도가 커지고 소인의 도가 소실 작아진 소멸하는 그런 형상인 것이다. 소인의 도가 있고 군자의 도가 있다는 표현이 이미 이 단전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어느 정도 인격화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겁니다. 군자다움, 소인다움, 소인다움이라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적어도 리더입니다. 사회적인 리더고 소인은
추종자이고 그러니까 밑에서 사역을 당하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위에서 적어도 이끄는 사람이 군자인 거죠. 그 이끄는 사람의 그 도가 자라나고 커지고 소인의 도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이거 아주 택교의 근본적인 함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세상이 참 오기를 늘 바라야 되죠 우리가. 예,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위계 질서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위아래를 또 무시하자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은 자꾸 그냥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본디 가진 것처럼 불고 높은 사람은 높은 자기가 본디 태어나면서 높은 줄 알아가지고 이러니까 참 이게 저는 아주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수저 넣는 이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나요? 아 이거 소리가 들을 때마다 아주 속이 아파요.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시절만 해도 저 풍요롭게 안 자랐어요. 어떤 때는 정말 저 대학 다닐 때 늘 가정교사에서 사년을 늘 그렇게 벌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벌면 뭐 벌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용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은 지금처럼 없어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우리 때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디가 될 수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용 난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금수저, 흙수저. 아예 그렇게 타고나면은 아니 바꿀 수가 없다는 의식이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사회예요. 이건 쪼개진 수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는 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이놈을 세상 뒤집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 흘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거는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낮추고 없는 사람은 그 지도자 어려운 줄 알고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결과가 뭐냐? 이런 거 세상 뒤집어 버리자. 그럼 피 흘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건 정말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거죠. 이 택교나 빗교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 최근 싫어하는 게 왜 양극화고 지금 이 세상이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올 때마다 아 도대체 왜 이런가? 참 걱정이 많아요 저는. 3부터 읽겠습니다. 상활 천지교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 태리 후 왕은 임금은 이것을 보고 재성 천지지도 제자는 재단한다는 제자와 같습니다. 재단하여 이룩한다. 이게 재물 제자를 재단한다는 제자와 비슷하게 봅니다. 천지의 도를 잘 마름질하여 이룩하고 보상 천지지의 하늘과 땅의 가장 마땅한 도리를 도와서 돕는다. 이룩하도록 임금이 할 일은 하늘의 마땅한 도리를 인간 세상에 하늘과 땅의 마땅한 도리를 인간 세상에 실현하려고 하늘과 땅의 도리를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통치자는 지금 하늘과 땅의 도리가 이렇게 나왔죠. 지천태란 사람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낮은 자는 높은 자를 받들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헤아려서 이 교통이 돼야 된다는 천지의 도를 드러내는 것을 통치자는 보상해요. 이걸 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지의 마땅한 도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천지의 도를 재성, 잘 마름질하여 완성한다는 건 뭐냐? 이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건. 하늘의 도는 추상적인 도죠. 자, 그러면 요 대목에서 제가 중용의 첫 대목이 나오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나오는 거 아시죠? 하늘의 명, 하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부여한 도리가 천명지위도, 그게 도다. 하늘의 명령이다. 우리가 올바른 도덕에 따라 살고 하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한 도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솔성지위도 그 도에 따라 사는 것을 솔성지위, 천명지위, 성이죠. 맞아.
인간의 본성에 그게 명령이 주어지고 솔성주의도 그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인도했고 수도주의교의 마지막에 수도주의교를 많은 분들이 도를 닦는 게 교다. 그러면 도를 닦는 게 교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도 닦는 게 교화, 교육, 교.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숫자가 어떤 뜻이냐? 재성의 뜻이 있어요. 품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도를 인간 사회, 현 사회 각 부자관계, 도는 크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현장에 딱 맞게 의복을 재단해서 딱 맞추듯이 이런 현장에 딱딱 맞춰서 품절, 절도에 지우는 것이 수의 뜻이에요. 그때 닦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이 수는 품절이라고 해서 재단의 재자와 비슷해요. 재단해서 딱 맞추는 거. 도를 구체적인 인간서의 각 현장에 딱딱 맞추는 것. 맞추어서 규정하는 것. 이게 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의 교화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교 가르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성도 천지의 도를 구체적인 인간 사회의 현장에 딱 맞추어서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태의 근본 의미.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교태니까 천지교태는 늘 하시면 생각나는 게 교태전이에요. 경복궁에 있죠? 교태전이. 그리고 왕후의 거처입니다. 왕후의 친구, 왕후가 거처하는 궁전인데, 그 왕후와 임금을 본따서 임금과 왕후가 이 교태처럼 왕후와 임금이 뜻이 이렇게 합치되어야 되는 것을 교태전이다. 이렇게 많이 풉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교태전이 언제 지어졌냐면 처음에 지어진 게 세종 때인가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혁이 그래요. 그때 지어졌을 때는 왕후의 친궁이 아니에요. 원래 지어진 목적이 신하와 임금이 정사를 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와 임금이 거기서 연애를 베풀기도 하고 그랬던 자리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태전의 뜻은 의미는 위아래 임금과 신하의 어떤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에서 교태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예요. 나중에 임금과 왕후의 뜻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뭐 소통하듯이 그러니까도 나쁠 건 아니, 그렇게 해석해도 나쁠 건 아닌데 애초에 교태전이 지어진 목적은 아마 친궁으로서 왕후의 궁전이 아니었으니까 임금과 신하 위아래가 소통하는 자리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교태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천지교태 이렇게 교태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천지교태 여기서 교태전 이름이 나온 겁니다. 또 교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조구는 발 모여 이기휘 정길 나왔습니다. 띠뿔을 뽑는데 이기휘 모여라고 한 건 모는 띠, 뭐, 띠풀 못 잡니다. 시골에서 자라지 않으면 띠풀 잘 모르시죠. 띠풀 하얀 뿌리가 있는 풀이죠. 띠풀 그 띠가 띠풀 그 심으면 단짝지근하고 띠풀의 싹이 뭐죠? 삘기. 삘기, 삘이라고 하고 하는데, 삘기 뽑는다고 하면 요새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삘기가 아마 띠풀 싹일 겁니다. 이게 싹이 봄에는 보들보들하고 해서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삘이라고도 하고 삘기라고 해도 먹었는데, 그렇죠? 아주 끙끙대고 힘쓰는 걸 삘기 뽑는다고 하는데, 그 삘기 뽑는다는 말을 이해 못하죠. 아,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먹을 게 없었든지. 맛있었어요. 맛있어. 모든 게 다 먹을 거야. 아니, 시골에서는요, 산으로 돌로 돌아다니는 목적이 먹을 거 찾아서예요. 저는 그래요. 저 어릴 때 저기 삘기 뽑아먹고, 잔대 이상 싹두껑, 뿌리 두캐 먹고, 진달래 따먹고, 아, 새알도, 조그만 새알, 요만한 것도요, 둥지 털어서 먹었습니다. 새알을 어떻게 먹어, 그 조그만 걸, 그 먹는 법이 있어요. 조그마하니까 그냥은 뭐 먹으면 뭣도 못해. 다 깨서 대파 있잖아요. 대파 속에다 고 하나씩 까서 부어 넣어요. 그 대파를 꼭 묶어가지고 구워서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메뚜기는 물론 좋은, 근데 여기 잠자리 먹은 분 있어요? 저는 잠자리 꽤 많이 먹었어요. 잠자리 먹습니다. 자, 그런데 잠자리 먹은 사람 저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아, 잠자리 어떻게 먹느냐?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몸통만 남깁니다. 날개 띄고 꼬리 띄고
몸통 통통한 부분만 호박잎에다 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솔솔 쳐가지고 집벌에 구워 먹으면 메뚜기 맛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걸 못 알아 모르던데 얼마 전에 전번에 나온 책이 하나 나왔는데 출판사 편집 직원으로 있던 끝나고 나서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사장하고 쭉 나오라고 그래서 먹는데 그 얘기를 아 선생님 저도 먹었어요 그래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잠자리를 먹느냐. 근데 어디서 넌 저는 충청도인데 그 경기도 아래 지역 저는 그 사람이 먹은 거 틀림이 없어요. 왜 아느냐. 잠자리 몸통을 닦으면 근육처럼 이렇게 빗살처럼 근육이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뭐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먹었어. 그건 잠자리 몸을 열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고 먹어서 먹을 때 똑 쪼개보면 순서 같은 게 빗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잠자리 몸통에 먹어본 사람이죠. 아 그렇게 우리는 밤낮으로 뭐 그냥 캐먹으러 다니고 그냥 뭐 잡아먹고 뭐 아이고 그랬죠. 왜 띠풀 생각하면 삘기가 생각이 나요. 띠풀 발 모여 여라는 건 뿌리가 얽혀서 이어진 모습이 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띠풀이 뿌리를 줄기까지 띠뿌리까지 얽혀서 뽑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띠풀을 뿌리까지 함께 엮어서 뽑아낸다. 네, 이기휘 휘라는 건 뮤라는 뜻입니다. 같은 무리. 띠풀을 뿌리를 쭉 뽑아내는데 같은 무리를 띠풀 같은 무리를 쭉 함께 뽑아낸다. 뿌리를 따라서 그 띠풀을 함께 뽑아낸다. 정길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 뭔가 정벌한다는 뜻도 되고 가는 것이 길하다. 그러니까 띠풀을 뽑는데 뿌리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이 이 괴상이에요. 이건 뭐냐? 밑에 삼양이 뜻을 함께해서 위로 향상해 나가는 뜻을 가진 모양을 하나를 뽑아내면 함께 딸려 나온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삼양은 위로 상진하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양이에요. 위에 삼음은 밑으로 내려오는 양이에요.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삼양이 동류다. 그래서 하나의 뜻이 다른 것들과 쭉 이어져 있다. 삼양의 뜻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네. 그 밑에 이게 주석의 괴명이 내로 되어 있는데 이 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요? 밑에 그 주석 일반 주석에 아 이거요 그 예전에는요 그 내라는 뜻이 아니라 백서 같은 데는 음이나 자형이 비슷하면 차자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뜻하고 상관없어요. 권께는 천이로 썼는데 천이 아니라 차자로 써가지고 전혀 그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길 이거는요 어떤 뜻도 있느냐. 한 사람의 군자가 뜻을 얻으면 현명한 이들이 줄줄이 따라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 사람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악인이 어디 들어가면 줄줄이 따라옵니다. 줄줄이 따라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선인이 오면 줄줄이 따라오고 한 사람이 선인을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면 줄줄이 현인이 달려오게 되는 거 고가가 약간 다른데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고 싶었죠. 천리마를 굉장히 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천리마를 구하냐 그랬더니 신하가 충고를 해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등용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이 천리마를 구하고 싶었는데 천리마를 구할 길이 없어. 근데 우연히 하다 보니까 누가 천리마 뼈를 구했대. 그 천리마 뼈다귀를 굉장히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천리마가 줄줄이 달려왔어요. 천리마 뼈다귀 저렇게 비싸게 사는데 진짜 천리마를 얼마나 값을 쳐줄까 그래가지고 천리마가 줄줄이 왔대요. 그러니까 벼슬하는 사람 아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훌륭한 사람을 등용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을 알아서 등용을 할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죠? 거의 소지. 내가 아는 사람을 등용하려구나. 그럼 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해도 남들이 그 감춰둘까? 그렇듯이 아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등용하면은 줄줄이 온다는 거예요. 줄줄이. 왜?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천거가 들어와요. 계속 와요. 선동의 신. 응.
계속 와요. 그리고 군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 무리를 함께 끌고 와요. 그래서 발모여 이기와 같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 특히 입구에서는 삼양이 밑에 있는 것이 같은 무리와 동류로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의 군자 끌어당기면은 줄줄이 딸려 들어온다라는 상으로 이 발모여 이기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도 길할 수 있다라는 건 요거는 이제 움직임이 길하다는 건 다른 점입니다. 발모여 이기위와 다른 점, 어떤 이동의 점, 이런 안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길한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길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훌륭한 사람을 등용한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이 뒤에 천지 비껴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하나만 오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뭐 하나 오면은 동료가 옵니다. 동료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잘 시작을 잘해요. 이상한 사람 하나 갖다 놓으면 줄줄이 와. 아 그래서 이거 좀 아니 그 그만하죠. 그 그럼 또 정치 얘기가요. 그 네, 발모정길은 지대야라는 것은 발모정길 발모 띠풀을 뽑는데 하나를 뽑으니까 뿌리채 줄줄이 같은 무리가 딸려온다라는 것은 지대외. 이 삼양이 모두 밖으로 향상하려는 뜻을 그런 뜻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지가 이 삼양의 뜻이 한 일양의 뜻만 아니라 삼양의 뜻이 모두 위로 상진하려는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항 용빙하 풀하유 북망 특상우 중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문자 이게 어렵다는 게 어떤 사모님하고도 잠깐 얘기. 이게 3000년 이상 전의 그림입니다. 이 3000년 이상 된 글을 지금 이제 하려니까 어려운 걸 할 수 없는데 포항이라는 것은 황이라는 건 변황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먼 변황의 지역, 중앙 지역이 아닌 저 그 뭐야 오랑캐 지역, 변황의 지역까지도 포용한다. 그러니까 왕의 덕화가 쭉 미쳐서 먼 변방 지역까지도 포용한다. 용 빙하. 빙하라는 것은 빙하라는 말은 원래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은 곳이 어디냐 있습니다. 빙하는 맨몸으로 황하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용 빙하. 빙 그러니까 용은 큰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한다라는 뜻을 쓰였으니까 황하 맨몸으로 황하를 걷는다. 그냥 하천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역에 쓰였을 때 하천은 황합니다. 조그만 하천 걷는 건 뭐 맨몸으로 조그만 하천 걷는다는 무슨 뭐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조그만 하천을 맨몸으로 잘 건너실 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는 황하입니다. 황하를 맨몸으로 걷는다. 북망 벗을 잃는다. 득상우 중에 벗을 잃지만은 중도에서 아니면 길 가운데서 보상을 얻는다. 아니면 그 중도에 득상 부합하게 된다. 위로 올라가서 부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주자나 뜻에 따라서 해볼게요. 포항 이 지천태교의 중앙입니다. 삼양의 중심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바로 오의 자리보다 이 위로 올라가는 중심이 된 이의가 중요해요. 이때는 그러기 때문에 포항이 저면 먼 데까지 뜻을 두어서 변방이라고 내치지 않고 먼 데까지 다 포용한다. 그리고 또 구의의 뜻은 용빙하. 빙하는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고 빙하가 딴 데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가 안현을 칭찬합니다. 용지즉행 사지즉장 유하여의 유시고 쓰이면은 나가서 출세를 해서 도를 행하고 사지즉장 버려지면은 자기 자취를 감추는 거 이런 것은 유아의 유시고 너와 나만 할 수 있겠구나. 안연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로는 용기에 이제 뛰어난 제자인데 안연 칭찬하는 거고 약간 셈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총문 뭐라고 하느냐 자로가 자행삼문즉수요. 선생님께서 삼분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실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포빙하 사이무회자 오려야 피대하 임사이고 호목이 성자야.
호흡이나 맨손으로 호랭이 치려고 덤비고 맨몸으로 황하를 걸으면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나 함께 안 해. 너 그러니까 자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약간 빗댄 것 같아요. 맨손으로 호랭이 치려고 하고 맨몸으로 황하를 걸려 그러면서 죽어도 후회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하고 함께 안 해. 필이야, 반드시 임사이고 호모의 성자야. 이래 임에서는 두려워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이를 이룩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자로가 약간 자로를 면박 주는 대목에 포빙하가 나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 쳐잡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드는 사람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요 자로가 맨손으로 호랑이 쳐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로만 좀 무인 기질이 있거든요. 어디 공자가 여행을 하는데 목이 말라서 이제 그 쉬다가 제자한테 물을 떠오라고 했더니 제자가 그냥 와서 아 우물가에 호랭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자로가 가서 살살 가서 호랭이 꼬리를 붙잡고 휘둘르고 돼가지고 호랭이를 잡았대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왔더니 공자가 한마디 하셨더나요? 호랭이를 잡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 제일 훌륭한 사람은 제일 장사는 머리를 쳐서 잡고, 두 번째 가는 장사는 허리를 꺾어서 잡고, 제일 못난 놈이 꼬리를 잡느니라. 아니 자로가 화가 나가지고 기고자 그래서 돌을 들어서 공자를 치려고 했더니 공자가 또 한마디 턱 했더니 제일 사람을 죽인데 여러 가지 죄입니다. 잘난 사람은 붓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는데 제일 못난 놈이 돌로 사람을 죽인다. 그 자로가 김밥에서 돌을 내려놨다는, 그게 아마 묵자인가 나온다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로가 호랭이를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힘이 장사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장사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포호빙하가 나와요. 그때는 무모함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포호빙하가 맨몸으로 화나를 걷는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호빙하를 과단성으로 봅니다. 과단성, 어떤 결단성,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과단성, 원대 지역까지 아우르고 황하를 맨몸으로 걸리는 그런 과단성입니다. 이 구의 자리에서 중정이기 때문에 그 이런 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과감함을 요구하는 자리가 불하유, 이렇게 요구하고, 불하유는 먼데 것이라고 해서 하유, 먼다, 먼 것을 버리지 않는다. 먼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서 북망이라는 것을 친구를 잃는다 그랬는데, 많은 주자주나 정자주가 북망을 사사로운 데 끌리지 않고 벗에 이끌리지 않아서 오히려 벗을 놓는다. 벗에 이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득상우중행, 그렇게 함으로써 상우중행이라는 것을 중행을 중도라고 해서 중도에 상, 딱 위로 올라가서 중도에 부합한다. 중도를 숭상한다. 이런 뜻으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역에 나오는 풍자를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풍자가 이경, 요 뒤에 나오죠. 붕패 이경지 주역. 붕패라고 해서 돈, 옛날에는 조개껍질을 엮어서 그것이 돈 역학을 했대요. 이경지와 붕패라고 보는 게 상당히, 붕패라고 보는 게 돈, 옛날의 화폐. 이거로 보는 게 상당히 편할 때가 많아요. 내는 돈을 잃는데, 잃어버리는데 득상우 중에 길 가다가 보상을 받는다. 다시 어떤 손실을 메꾸는 보상을 받는다. 이 동북상궁이란 말이 저 권구에 나왔습니다. 동북 쪽에서는 벗을 잃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경지주는 동북 쪽에 가면은 장사를 나가도 손해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게 편한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북망이라는 것을 주자나 정자나 모두 사사로운 데 끌리지 않는다. 오히려 벗이라든지 이런 데 이끌리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그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중도를 숭상해서 중도에 부합한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요거는 이 고형도 부물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도에 상을 받는다, 중도에서 도움을 받는다 했는데, 중행이라는 것은 그 주자나 정자는 중행을 중도라고 봤습니다. 중도. 행자와 도자는 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행자는 네거리를 그린 거라고요. 상형문자로. 말씀드렸죠, 전에? 네거리 그린 게 행인, 네거리가 행입니다.
네 거리를 이렇게 이렇게 네 거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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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차, 단일 행자가 네 거리가 상형 문자 네 거리가 단일 행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돼요. 중행이나 중도나 비슷한 뜻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점사의 중도라는 말, 추상적인 우리가 중도에 부합한다. 철학사상으로서의 뭐 중도 개념이 옛날 점괘에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점괘의 점사라면 이건 길 가운데서 중행, 길 가는 도중 그걸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득상의 중행이라는 것을 점사로 해석할 때는 길 가다가 뭔가 보상을 얻는다. 상을 받는다.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 이 점사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점사입니다. 해석하기가. 저는 전반적으로는 구의의 도리로서 과감하면서도 중도를 잃지 않고 먼 데까지도 포용하는 기상, 택괴의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그런 점사다라고 이해해 드렸습니다. 상전에서는 그 의미를 그냥 크게 풀어서 포항 득상우 중에는 이광대야 그렇게 함으로써 크게 빛나고 그 행위, 이제 영향력이 크게 뻗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삼으로 갑니다. 구삼은 무평불피, 피라고도 하고 파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무평, 무불이니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평불피, 평평하면서 기울지 않는 것은 없고 그런 뜻입니다. 기울지 않는 것은 없고 가고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가고서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리가 하늘 땅의 순환의 원리가 언제나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것은 없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건 뭐 우리말로도 그 흔히 나오는 말이죠. 화무십일홍. 그렇죠. 화무십일홍은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특히 이 온대 지역에서 나온 대개 문명은 열대 지역에서 나온 문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순환 이것이 늘 나옵니다. 늘 평평하다라는 기울게 마련이고 가면 또 돌아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간정은 어려운 일 아주 힘 것을 점친 것이라면 길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렵게 하면 길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구 허물이 없다. 무률기부 그 신뢰성을 무률 근심하지 말아라. 무구 무률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무률기부 내자로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그 성실성 아니면 신뢰성 돈은 믿음이니까 그 신뢰성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괜히 미리 근심할 필요 없다. 우식유복 먹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먹을 복이 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여튼 이 깨를 얻으면은 먹을 복이 있다. 이 소리인데 이 먹을 복이 있다 소리를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왜 이 점사가 나왔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먹을 복이 있다 소리는 이게 원래는 전부 이거 변유를 잡아서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사묘가 변하는 사묘가 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으로 변하는 것. 취천택교에서 사묘가 변유가 되면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괴가 변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괴를 보세요. 그러면 지택님 괴인데 요거는 인체에서 뭐죠? 택은, 태는, 택견은 사람 몸에서 뭐에 해당하죠? 입이에요, 입. 입. 리괴는 눈이고, 뭐, 권괴는 머리고. 그럼 입이, 입 앞에 먹을 게 제일 많은 상이에요. 여섯 개가 있잖아요. 입 앞에 먹을 게 제일 많죠. 우식유복이에요. 입 앞에 먹을 게 제일 많이 벌려져 있는 게가 바로 입괴예요. 입이 있고, 땅괴 중에 모든 64개 중에 입 앞에 쪽수가 반찬이 제일 많이 놓여있는 게 입괴입니다. 그러니까 우식유복이죠. 먹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이런 점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입구에 딱 치고 나니까 아 목을 보고 있다. 목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전라도 밥상 봤던 생각이 나요. 아 처음에 가서 전라도 밥상을 봤는데 왜 제가 아유 무슨 밥? 뭐 돈 비싸지 않은데 그냥 막 아유 그 먹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식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편불피 이건 그냥 자연의 순환처럼 언제나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 지천태교에서 제일 윗괴자 아래 양이 그득한 것에서 제일 변두리잖아요. 양의 극성에서 음으로 이제 기울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평평하다면 이게 삼엽쯤 되면 기우는 형세로 돌아가는 때라는 거죠. 가다가 이미 딴 것으로 변화하는 위와 아래와 겹치는 요 자리죠. 맞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이 그 삼양이 쭉 나갈 때 이미 음의 형세로 기울어 들어가는 때다. 그래서 무편불피 무왕불보 이렇게 점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런 자연의 형세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하지 말아라. 다 감은 돌아오고 또 흉한 같아도 회복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순환에 대해서 미리 질에 근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괴는 단적으로 이 괴가 나오면 먹을 때는 분명히 복이 있다. 이건 전혀 또 다른 점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렸죠. 주역을 예전엔 전부 이걸 통째로 전부 다 일관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주역의 점사는 앞에 얘기는 어디에 대한 점이 쓰일 때 점이고 요 뒤에 얘기는 이사점이고 요건 여행점이고 이렇게 쓰이는 애가 따로 있어요. 요 우시규복은 특별하게 이 점사 나왔을 경우 특별히 먹을 복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꼭 앞에까지 쫙 일관되게 다 이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상전에서는 큰 의미만 봤었어요. 무왕불복은 천지제야. 무왕불복이라는 것은 가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제라는 게 뭐죠? 제. 제자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접하다.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국제, 그, 가장자리. 이제,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 뭐, 국가 간에 이렇게 마주하고 접하는 것이 국제입니다. 정제일고동. 옛날 시가 있죠. 정제일고동. 그러면 뜰가에, 뜰 가장자리에 하나의 오동나무. 그럼 정제일고동. 이렇게 제자 가장자리라는 뜻을. 그러면 요 가장자리끼리 서로 마주한다, 교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접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지제라는 것은 바로 밑에는 하늘이고 위에 땅인데 하늘과 땅이 딱 교제한다. 교차하는 그 자리라는 뜻이라 하늘이 이미 땅의 형세 쪽으로 먹어 들어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왕불비 무편불 무편불피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런데 가고는 안 돌아온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거 아세요? 갑자기 그 이태명의 장진주 이백의 군불견 황아지수 천상내 불류도에 불복해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내려 바쁘게 흘러 바다에 이르러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우불견 다시 보지 못하였는가 고당명경의 비백발 높은 집 밝은 거울 속에 비친 흰 머리카락 아침에는 흰 푸른 실과 같더니 저녁에는 모성설 눈처럼 휘었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다시 오지 못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온대 지역에서는 사계절의 순환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도리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육사 갑니다. 편편불부이 기린 불기. 요거 정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편편. 이건 날개 친다는 뜻입니다. 편편은 날개 친다. 날개 치면 내려온다라고 보죠. 불부이 기린.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옛분들이 이게 참 쉽게 했는데 저는 어려워요. 앞에
소축계 V기린이 있습니다. V기린. 소축계 볼까요? V기린. 바로 전께니까요. 소축계 보세요. 소축계 지금 64쪽이 보세요. 유부연역 V기린이라고 나와요. 64의 제일 밑에 줄, 64쪽 우리 교재. 유부연역 V기린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64쪽에 소축계. V기린. 그러면 불부의기린은 V기린의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 불부에서 끊고 이기린 그렇게 하고 다르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고전을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원칙은 같은 용례면은 너무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자. 그래서 불부의 기린은 부의 기린의 반대다 라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뭐 재물로서 이웃을 사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불부의 기린은 부의 기린의 반대다. 부의 기린은 이웃과 더불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봤다면은 불부의 기린은 이웃과 함께 부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천불부의 기린, 불개이고 이걸 이제 그런 해석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편은 날아내리는 모습. 지금 삼음이 지금 이 천지 지천택배의 협상은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냥은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풀이가 나왔고 삼음은 내려온다는 상이에요.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는데 지금 내려오는 상으로 얘기하면 내려오는 것으로 하면 이게 내려오는 것이 선두입니다. 내려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는 제일 밑에지만 내려서 오는 이동성을 이동의 방향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네 번째 효과 내려오는 선두에서 있는 겁니다. 새의 움직임으로 얘기하면 제일 앞장서서 내려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편편 날아 내려온다. 셋이 날아 내려오는데 제일 앞장서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게 불부의 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음으로서 양이 아니라 모두 다 삼음이 모두 부는 양이고 음은 부유한 건 양이고 가난한 건 음입니다. 빠졌으니까 숫자로 얘기해서 숫자는 이건 3이죠. 음은 2입니다. 왜 그렇죠? 꽉 차 있으니까 세 쪽이라면 3이 꽉 찬 거고 음은 하나가 빠졌으니까 2인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하고 부유한 것은 양이고 가난한 것 음입니다. 불부의 기린이라는 건 이웃과 함께 모두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삼음이 전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음인 거예요. 이 삼음이 전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이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불개이부라는 것은 경계하지 않아도 부유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삼음이 뜻을 함께 해서 지금 함께 내려오고 있으니까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동료하지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삼음이 뜻을 함께 해서 아래로 쫙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천태깨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게 왜? 지천태는 근본적으로 삼양은 올라가고 삼음은 내려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삼음이 아래로 내려오는 뜻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동료하고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제식으로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건 발모여 이기 위해요. 이 삼양이 쫙 올라갈 때 요 뿌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뽑으니까 셋이 확 달려 나온다는 것은 이 삼양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을 강제하면 저 편편 불부의 기린 불개이부는 삼음이 함께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이것은 하나를 뽑으니까 밑에 게 다 딸려오는 상황이라면 저 사음에서는 삼음이 뜻을 함께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이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다른 주들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주역에 아주 박통하다는 분이 있어서 이걸 딱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부의 기린이 있으면 불부의 기린은 부의 기린하고 반대의 뜻이어야 되는데 왜 옛분들이 전부 이상하게 구주점을 찍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교수는 너무 따지는 것 같아.
아, 이게 따질 때는 따져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 V길이 나왔기 때문에 불구 누가 딱 끊고 이 길이 이렇게 해놨어야죠. 아니 어떻게 바로 앞괴와 뒷괴가 이어지는데 앞에가 V길이면 불V길이는 V길이를 불로 부정한 것으로 봐야죠. 어떻게 불구 이 길이 이렇게 끊습니까? 저는 그건 못 받아들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 오늘 이거 끝내야 된다. 그래서 불계이고 그런 뜻으로 봐서 뜻이 함께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전에서 약간 그런 뜻이 풍깁니다. 편편불부는 계실시랴 불계이고 중심 뭐냐. 편편불부라는 것은 내자로 썼지만 편편불부의 길인 불계이부를 압축해서 쓴 겁니다. 편편불부의 길인을 편편불부라는 그 표현은 모두 실실 실을 잃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때 실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주역에서 실자는 음을 얘기합니다. 아 양을 얘기합니다. 양을 개실실이라는 것은 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을 잃었다 그러니까 음이 그러니까 저 실자 그 뭐야 도건실이라고 저 산수문께 나왔었죠. 그때도 실이 양입니다. 모두 실을 잃었으며 불계이부는 중심어냐 경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중심 속마음에서 함께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음이 뜻을 함께해서 그 아래로 내려오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헤매이즘 때문에 설명이 좀 소략해서 죄송합니다. 딴 데 해면을 바랍니다. 갈 수 없어요. 이 버릇은. 유교 제을 김의 이지 원길. 제을이 귀매. 귀매라는 것은 주역에서 귀매 괴가 있습니다. 귀매는 귀자가 여성을 시집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성을 시집 보낸다. 그건 시경에 제자우귀 의기가임. 도지여요 작작기와 제자우귀 의기신랍.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숭아꽃 아름다워라. 응? 그 도지어요. 복숭아꽃 이쁘거나 꽃도 아름답다. 저 여자 시집간에 지자 오기. 지자 오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경에 지자라고 할 때 참 이거 지자가 나오니까 이 지자가 이때는 지시사입니다. 시자 이 시자나 비슷하게 이 특이하게 갈지자가 지시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참 한눈께 했다는 분도 그걸 자꾸 몰라가지고 지자는 반드시 뭐 지시 대명사 아니 부정지시 대명사라든가 갈지자나 관형격이라든가 이렇게만 해석하다 보니까 유명한 고전에 구수점을 직자가 지자를 지자 앞에서 구수를 뜯어야 되는데 지자는 당연히 뒤로 가는 줄 알아요. 지자우기라는 것 때 이때 시자 이 여자 이런 뜻입니다. 이 여자 우기 시집간에 의기가 집안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할 때 시경에 나옵니다. 귀가 이때 시집간다는 뜻입니다. 논어에도 나옵니다. 관시유 삼귀 누가 물었죠? 공자 관중은 검소했나요? 그러니까 관시유 삼귀 관사불서 언득거 관시가 삼귀라는 것은 세 여자를 세 여자의 그 철 세 성이다 다른 여자를 첫 부인으로 뒀고 관사불서 그 관사 집 자기 대부의 집에서 하는 일이 겸직자가 없었을 정도로 많은 관리를 뒀으니 언득검 어찌 검소할 수 있겠소 할 때 삼귀라는 말이 그때가 여자가 시집 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을 귀매라는 것은 제을은 주왕 은의 마지막 의 왕인 주왕의 아버지입니다. 제을이라고 합니다.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 이지 원길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크게 지라다. 이건 이제 육오인데 이 육오가 괴의 중심이면서도 사실은 중심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구이에 있습니다.
6, 5는 오히려 중심이면서 자기를 낮춰서 9이, 9이와 뜻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가의, 그러니까 여인을 저 아래로 시집보내. 아주 아랫사람은 아니겠지만 약간 밑에 사람에게 시집보내는 상징으로 해서 윗사람이면서 자기 신분을 내려서 아래 뜻 있는 사람, 아주 중심 역할하는 사람과 뜻을 합한다는 것을 제을 김의 이지 원기로 표현했습니다. 제을이 왕녀를 아랫사람에게 시집보내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라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지 원기는 중의 행원이야.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지 원길, 복을 받아 크게 기라다는 것은 가장 속마음으로 그것을 바래, 자기 바램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륙은 성복왕 무룡사 자업고명 정인. 상륙은 이게 이제 택괴의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끝에는 상륙에는 되게 좋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극에다라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주역의 맨 마지막에는 많이 나옵니다. 상륙은 성이 구황이라는 건 구덩이 무슨 뜻이냐, 물 없는 구덩이 해자, 물이 차 있는 구덩이 해자가 있고 물 없는 구덩이 있어요. 성 밖에 이게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상이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 쌓은 성이 무너져서 구덩이로 빠져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성 밖에 보통 구덩이가 있는데 성이 무너져서 구덩이가 된다. 지천 태의 끝에 돌아가면은 태가 극에 달하면 뭐가 되겠어요? 비가 됩니다. 태와 비가 순환입니다. 태, 비. 보통 옛날 그 한문 용어에서는 태, 비가 순환한다고. 태와 태비. 태와 비는 순환 구조로 봅니다. 태는 통한다는 뜻이고 비는 막힌다는 뜻이죠. 통색. 그 얘기는 제가 하면서 하는데 성태용 택자가 저 택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태화비는 순환이니까 태가 그게 다 해서 달했습니다. 그럼 비의 운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택괴의 끝에 비로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구덩이로 되돌아갑니다. 쌓은 성이 무너져 구덩이가 된다. 태의 끝에 도달하여 비로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룡사 이런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 사 군대입니다. 군대를 쓰지 말아라. 이때는 자기 지키기도 바쁜 때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서 구덩이로 돌아가는 때니까 운이 쇠한 때라 밖으로 할 일이 아니다. 자읍고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따로 떼어서 읽어야 될 겁니다. 자읍고명이라는 것은 작은 고을에서 읍, 작은 고을입니다. 고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아뢰는 겁니다. 작은 고을에서 상국의 명을 아뢰는 것이다. 품명하는 것이다. 옳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큰 국가를 유지하면서 남을 친다니 그런 형편이 아니라 조그만 고을 유지하면서 상국의 명을 아뢰는 것이다. 품명하는 것이다. 국군이 쇠한 상태를 아마도 자읍고명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읍고명. 그러니까 정인, 점치는 일이 자칫하면 후회가 있는 그런 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된다. 어렵다. 어려운 형세. 이런 겁니다. 물러나서 작은 영지에 머물러서 그거 지켜야 될 때고 절대로 밖으로 뭔가 정보를 꾀하는 형세가 아니니까 이때는 모든 것을 수세로 돌리고 조그만 거 지키는 게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전에서는 성복왕은 기명나냥. 성이 구덩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그 명이 나냐. 명이 어지럽다는 것은 명령이 어지럽다라는 뜻도 되고 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이 어지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명, 하늘로부터 받은 명, 그것이 말하면 허틀어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그래 어쨌든 간에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명이라는 전체가 순조롭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명나냐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런 때는 수세를 지켜야지 절대로
공세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을 태와 비의 순환에서 태가 극에 달해서 빛에 그런 쪽으로 돌아서는 상황.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좀 마지막에 서두르어서 죄송합니다. 예.